전기에너지의 이용 5회의 8번 문제 풀겠습니다. 다음 그림은 전동기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. 도선 P점과 Q점에서 받는 심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?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앞에 문제하고 똑같이 자기장 속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도선은 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심을 받나 먼저 우리가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죠. 근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대신에 우리가 오른손을 갖고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오른손을 손바닥을 핀 다음에 자 엄지 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과 직각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자 이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일치시킵니다. 그다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과 일치시켰을 때 그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힘을 받는 방향이 되겠습니다. 그럼 먼저 P점을 보면은 자 P점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냐면은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자 손바닥을 다 펴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향하도록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전류는 자 이 P점에서 지금 프린트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지면을 향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손바닥은 아래쪽을 향하기 때문에 이 P점은 아래로 힘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Q점에서의 힘의 방향인데 Q점에서도 먼저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니까 내 손가락은 N극에서 S극 쪽, 곧 내 손가락이 우측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자 지면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자 지면으로 나오는 쪽으로 돌려주면은 손바닥은 위쪽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 도선은 자 P점에서는 B방향, 그 다음에 Q점에서는 H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.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